기본 강의 때 여러분들 그 기본적인 내용을 충분히 이제 반복적으로 복습을 하셨을 거고, 오늘부터 할 거는 뭐냐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문제 풀기 앞서서 오늘 4시간 동안은 핵심 정리를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저희들이 제가 나눠드린 자료는 추가적인 어떤 자료가 아니라 교재에 있는 부분 중에서 내가 사례 풀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발췌를 해서 조금의 편집을 거쳐서 보기 좋게 조금의 편집을 거쳐서 여러분들한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총 복습한다 생각을 하면서 내가 혹시 놓친 부분이 뭔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치트키 드리잖아요. 그 치트키가 이제 올해 1월 달에 약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치트키를 가지고 한번 또 해볼 겁니다. 또 약관 바뀐 부분은 치트키를 가지고 마지막 시간에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단문도 지금 이 핵심 정리를 하면서 단문도 자연스럽게 같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단문 공부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시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이제 우리 문제를 풀 텐데 먼저 기출 문제를 빠르게 풀어보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만든 문제를 또 풀어볼 건데, 여러분들 그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야지 빨리 풀어야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것만 외우라는 것만 정확히 외워 놓으시면은 나중에 문제는 그냥 퍼즐 맞추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외우라는 거 적재적소에 갖다가 탁탁탁 넣기만 하면은 아주 좋은 답안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없죠. 자, 먼저 너무나도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운행자 책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글씨가 좀 작죠? 한번 더 키워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무조건 툭침을 외울 정도로 외워야 됩니다. 자, 자배법 3조 운행자 책임을 말하는 건데, 첫 번째 요건 자기를 위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 자동차를, 세 번째 요건 운행해야 되죠. 네 번째 요건 운행으로 사고 나야 됩니다. 다섯 번째 요건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야죠.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다 다치게 했고 내가 뭐 나를 위했고 운행이고 운행으로 다 맞아요. 맞는데 다친 사람이 운행자야? 아니면 다친 사람이 운전자야? 그러면 운행자 책임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어야 되죠. 근데 여기까지 다 만족을 했는데 그 부딪힌 사람, 내 차와 부딪힌 사람이 안 죽었어, 안 다쳤어, 그러면 또 운행자 책임이 발생해야 안 해요? 당연히 안 하죠. 자, 이렇게 나를 위해야 되고 자동차를 운전해야 되고 운행해야 되고 운행으로 사고 나야 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야 돼. 그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쳐야 되죠. 이 요건을 다 만족한 다음에 이제 승객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승객의 경우에는 고의나 자살 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면책하죠. 그럼 반대로 승객이 고의나 자살 행위가 없었어요. 그러면 내가 과실이 없어도 물어줘야 되죠. 운행자 책임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 사례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사실관계를 볼 때 과실이 없는데 승객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얘가 쟁점이죠. 무조건 얘가 쟁점인 거예요. 그건 센스인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 이제 센스가 있으면 딱딱 알아채시는 거지. 자, 사례 문제를 받아봤는데 과실이 없어? 승객이 있네? 근데 가해자가 대인배상2가 없네? 아니면 가해자가 완전 보험이 없네? 아니면 가해자가 대인배상2 면책을 당했네? 이런 상황이면은 얘가 쟁점이다. 얘가. 그리고 승객이 아닌 자는 3면책 요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자, 운행자 책임을 따질 때에는 승객이냐를 절대 먼저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 요건을 다 만족하고 나서 승객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따지는 거다. 이 처음부터. 자,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따져보면 자기를 위한다는 게 뭐냐? 자기를 위한다는 게 화면 보세요. 자, 자기를 위한다는 거는 뭡니까? 운행 이익과 운행 지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행 이익과 운행 지배가 있음은 자기를 위한 거고, 자기를 위하는 사람은 운행자인 거고, 운행자는 이런 요건들을 만족한다면 운행자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행 이익이란 경제적 이익은 물론 정신적 만족감까지 포함된다. 운행 지배란 운행 지배 가능성까지 포함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운행. 자, 운행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만약에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게 뭐 우리가 흔히 적재함이나 아니면 뭐 기중기나 차에 달린 거 있잖아요. 아니면 고소작업차 등등 이런 거. 그래서 자동차에 기본적으로 달려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로 사고 나면은 뭐가 쟁점이다? 운행이 쟁점이고, 그 다음에 운행이 쟁점이면은 운행으로까지 같이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에 고소작업차를 작업 중에 고소작업차 위에서 청소하다가 떨어진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사례 문제였죠. 2018년도가 맞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이거를 생각 못하고 자동차에서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교통사고네. 그래갖고 그냥 보험회사에 보상 책임이 발생한다 이렇게 썼으면 답은 맞았지만 좋은 점수는 못 받았을 거예요. 왜? 우리가 막 자동차가 움직이다가 쾅 사고 나는 거 말고 저게 교통사고야? 라고 생각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18년도 문제도 고소작업차 위에 올라가서 내가 건물 청소를 하다가 내가 떨어졌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그 장면을 봤다 쳐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부하니까 그나마 이게 교통사고다 하겠지만 일반인들은 저게 교통사고인가? 자동차 사고인가? 보험에 적용이 되는 사고인가? 헷갈리죠? 만약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교통사고다라고 먼저 정의를 내려주고 결정을 해주고 문제를 풀어야 되죠. 그러려면 뭘 써야 돼요? 이걸 썼어야 돼요. 그때 18년도 문제에. 이거를 잘 썼으면은 좋은 점수를 받았을 건데 답만 썼다면은 문제를 다 풀고 나서도 떨어졌겠죠. 그래서 쟁점은 그런 게 나오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통사고가 아닌 게 나온다면은 운행 그리고 운행으로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에요. 자, 운행으로 보시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냐.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해만 책임을 지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제가 드린 이 부분들은 진짜 다 외우셔야 돼요. 이해도 좋은데 기본적으로 조금 외워야 됩니다. 자, 승객을 보시겠습니다. 승객이요. 책에 있는 판례를 다시 한번 정리한 거예요. 자,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운행 중인 관광버스의. 자, 이 판례가 관광버스 판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 있는 거지 운행 중인 자동차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낫겠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반드시 써먹을 일 한 번 옵니다. 와요. 예를 들면 기본강의 때도 다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자, 자동차가 사고가 났어요.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가지고 차에서 내려서 승객인데 사고 상황을 뭐 살피고 있어요. 뒤도 이렇게 봐주고 뭐 살피고 있다가 이 뒷차가 와서 빵 받아갖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죽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뒷차량이 1차량이겠죠. 이 뒷차량이 종합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하고 있다면 얘가 승객인지 아닌지 아무 관심 없어. 안 그래요? 관심이 하나도 없죠. 얘가 승객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때? 어차피 여기서 보상 처리 받을 텐데 아무 쟁점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차가 뺑소니를 쳤다. 내지는 이 차가 보험이 하나도 없어. 대포차야. 그러면은 이제 얘는 뭐 받아요? 얘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만약에 대포차다 그러면 대인배상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정부부장 사업으로 받을 거고, 대인배상 2에 해당하는 부분은 혹시 이 사람이 차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집에 차가 있다면 무보험차 상해를 하면 되겠죠. 근데
얘도 또 고아야. 가족도 자기도 차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무보험상에 못 받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럴 때 얘가 기댈 수 있는 거는 이 차량의 승객의 지위를 받는 거죠. 이 차량의 승객의 지위를 받으면 얘가 아무리 무과실이라도 승객의 지위를 받으면 2차 보험의 대인 배상으로 보상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래서 이런 사실관계가 혹시나 시험 문제 나오면은 그때의 쟁점은 뭐다? 그때의 쟁점은 이 사람이 차 밖에 있는 이 사람이 과연 이 차의 승객이냐 아니냐가 쟁점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뭘 써줘야 돼요? 이걸 써줘야죠. 1번 승객의 범위 또는 1번 판단 기준 해놓고 판례는 이걸 다 외워서 쓰면 좋겠지만 못 외운다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승객이라고 한 뭐 판례가 있다라든가 아니면 승객이라고 한다 이렇게 써주고 2번 사례의 경우 사례를 보아하니 뭐 A는 뭐 B의 차량에서 비록 내렸지만 사고 상황을 살피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 운행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뭐 승객의 범위에 판례의 입장에 따라 승객의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보험사, 갑보험사라고 쳐봐요. 갑보험사는 뭐 대인배상 원투에 보상 책임이 발생한다.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죠. 답만 쓰면 안 된다는 거고 항상 그 쟁점에 대한 논지를 정확하게 풍부하게 써줘야 돼요. 그게 사실 어렵죠. 어려운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답만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합격권 우리가 한 3,000명 시험 보죠. 3,000명 시험 보면 여러분들이 3,000명이랑 경쟁해요? 아니에요. 그중에 합격권 한 400명. 그러니까 400명에서 피 터지게 싸워서 320명 붙는 거죠. 당연히 3,000명 뭐 그게 경쟁자입니까? 솔직하시기로 경쟁자는 한 400명 내지 500명밖에 안 되는 거죠. 진짜 공부하는 사람들.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절대 문제를 틀리지 않아요. 답은 다 맞춰요. 근데 왜 붙고 떨어지에 문제가 발생합니까? 누가 키워드를 잘 썼냐? 예를 들면 그건 거죠. 출제자가 이 키워드가 나왔으면 하고 문제를 딱 냈는데 답은 맞췄는데 엉뚱한 얘기만 써놓는데 답은 맞았어. 그럼 점수를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앞머리를 좀 잘랐습니다. 남자친구한테 갔어요. 나 이뻐? 이게 하겠죠? 근데 남자친구가 이뻐. 아, 그날 그럼 데이트 망치는 거죠. 그럼 남자친구 뭐라 그래야 돼요? 어? 앞머리 잘랐네? 이쁘네? 맞죠? 여러분은 어? 앞머리 잘랐네? 그 1cm 티도 안 나는 거. 앞머리 잘랐네? 그 말을 기대하잖아. 이미 출제한 사람은 키워드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그냥 이쁘네? 하면 이제 답은 맞았죠. 이쁘다는 답은 맞았잖아. 근데 좋은 점수를 못 받는 거죠. 어? 앞머리 잘랐네? 이쁘네? 어, 그날 뭐 왕대접 받는 거죠, 그 남자분은. 그죠? 그래서 그 키워드. 자,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내가 이건 사적으로 궁금한 건데. 우리 선배가, 모임하는 선배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앞에 머리가 많이 없으세요. 시원하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앞에 머리가 쇼인 거야. 물어보니까 이 뒷머리에서 이 뒷머리를 하나하나 빼가지고 앞에다 심어. 여기 하나 심는데 뭐 5,000원인가 하는데 한 몇천만 원 한 보통 심으면 한 2만 개 이렇게 심으니까 거의 한 1억 가까이 돈을 들여서 여기다가 이제 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머리를 딱 정돈하고 왔어요. 그 선배가 술자리를 왔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이거 앞머리를 자른 거예요? 아니면 뒷머리를 잘랐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머리가 앞머리인데 원래는 얘가 뒤에 있는 머리였잖아. 그러니까 이건 앞머리 잘랐네. 아, 죄송합니다. 네. 자, 그냥 얘기해봤어요. 지루하실까봐. 자, 지금 아마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나중에 가서 슬쩍 웃음이 좀 날 겁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가기 전에 한번 터질 거예요. 아, 이거 뒷머리 앞머리야, 진짜. 뒷머리 뽑아서 앞에 심은 사람 머리 자르면 그게 뒷머리 자른 거야, 앞머리 자른 거야. 아, 궁금해 죽겠네. 자, 그래서 우리는 키워드를 정확하게 써야지 좋은 점수를 받는다. 그래서 이 키워드는 뭐다? 운행 중인 관광버스, 그냥 자동차를 하겠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승객에 해당한다. 이 키워드를 좀 기억하고 있다가 언젠가 한번 써먹을 날이 있습니다.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아까 같은 사례, 승객의 지위를 인정받아야만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례 때 써먹으면 됩니다. 자, 무단 절취 운전자. 당연히 무단 절취 운전자는 운행자입니다. 운행자예요.
왜 운행자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왜 자기를 위하는데요? 운행이니까 운행 지배가 이 사람들한테 있을 테니까. 참고적으로 보유자는 되지 못하죠. 그리고 자동차 보험에서 승낙 운전 피보험자도 되지 못한다. 자, 명의 대여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원칙이죠. 그래서 명의 대여자, 그 즉 무슨 얘기냐면은 그 명의 대학교 다니는 여자가 아니라 그랬죠. 명의 대여자, 자동차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로 딱 찍혀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은 무조건 뭐예요? 운행자로 그냥 추정이 돼. 일단 추정이 되는 겁니다. 추정이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런 예외가 있는 거죠. 소유권, 사유권, 처분권을 완전히 갖지 못한 거죠. 단순히 명의만 대여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 자, 여러분, 일반적인 사정이 많겠습니까? 특별한 사정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일반적인 사정이 많겠죠. 따라서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는 자동차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다라고 하면 무조건 운행자로 푸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거니까. 아주 예외적인 것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자, 여러분, 시험 문제에 출제자가 학생들이 이 특별한 사정이라고 생각하게끔 하려면 시험 문제가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겁나게 길어지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아침 출근하다가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쳤다. 내 보험사의 보상 책임은? 아무런 쟁점이 없어. 운행이란 쟁점도 없고 뭐 이런 명의 대여 이런 쟁점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왜? 당연히 내 차니까 내가 운행자 책임이 있고 내가 내 차를 내가 혼자 운전했으니까 보험회사 보상 책임 당연히 있겠죠. 아무 쟁점인데 그게 우리 일반 현실에선 훨씬 많은데 우리 시험 문제는 그런 문제는 없죠. 왜? 시험 문제가 안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특별한 사정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겁나게 길어지는 거죠. 아, 나는 차 명의 뭐 신용불량자 우리 판례 있죠. 우리 책에 그 신용불량자 판례가 우리 시험 문제 나오면 나올 거라 이거죠. 그 정도로 예를 들어서 뭐 보험료도 안 내고 차량도 동생이 다 관리하고 동생이 또 신용불량자고 뭐 나는 차 구경도 한번 못 해보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쭉 써놓으면은 아 그런 게 특별한 사정이구나. 명의 대여자 즉 차량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가 책임이 없는 걸로 문제를 풀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외의 것은 전부 다 원칙적으로 운행자로 풀면 되는 거죠. 운행자로 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외적인 걸 공부한다고 해서 그 예외적인 게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외적인 건 그냥 예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운행자로 추정되고 그 다음에 예외적일 때만 명의 대여자에게 운행지배권이 없으므로 운행자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럴 때 자, 이게 그냥 여러분 지금 아 맞아 고개 끄덕끄덕 그거 지금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외우셔야 된다니까요. 자, 여러분 정말 이번 시험 문제에 제 책 그 교재에 있었던 그 신용불량자 동생 판례가 시험 문제화가 됐어요. 시험 문제화가 됐어요. 그러면 뭘 써줘야 돼요? 얘를 써줘야 되잖아요. 얘 그 시험 문제 그 교재가 그 판례가 이거잖아요. 기본 강의 때도 했는데 얘가 또 하기가 좀 그러네. 형이 신용불량자 동생에게 명의를 대여해 줬어요. 그래서 동생이 다 타고 다니고 운전하고 보험료도 내고 어쩌고저쩌고 다 하다가 이 동생의 배우자가 다친 거죠. 그러면 동생의 배우자가 많이 다쳤어요. 그럼 동생의 배우자는 이쪽으로 올라가 봤자 예를 들어서 보험사 이쪽으로 올라가 봤자 대인배상 원밖에 못 받죠. 그러니까 이 배우자는 머리를 쓴 거죠. 아 맞아 명의가 형명이었지.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자 이렇게 올라가면 대인배상 2를 받죠. 피보험자 개별 적용. 이 사례가 만약에 시험 문제화 돼서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 피보험자 개별 적용하여 이 형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아니므로 배우자가 아니므로 뭐 대인배상 2에서 보상한다. 이렇게 쓰면 큰일 나는 거죠. 이 논의, 이 형이 진짜 실질적인 소유자, 운행자 책임을 지는 소유자냐 아니면은
단순한 정말 명의대여자냐를 먼저 충분히 답안지에 써주고 나서 이렇게 써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운행자 책임이 있는 걸로 풀게. 나는 운행자 책임이 없는 걸로 풀게. 이해되세요? 이 논의를 충분히 하고 나서 결론이 운행자 책임이 있는 걸로 쓴 사람, 결론이 운행자 책임이 없는 걸로 쓴 사람 모두 점수를 잘 받는다고요. 왜? 아, 이거 주관적인 거잖아요. 아, 그렇잖아. 운행 책임이 있다 없다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점자가 함부로 결론을 내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그런데 이 논의를 충분히 하고 있는 걸로 풀어도 좋은 점수를 받을 거고, 이 논의를 충분히 하고 없는 걸로 풀어도 좋은 점수를 받을 텐데, 이 논의 자체를 안 하고 그냥 답을 내면은 좋은 점수가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외울 게 아니라 언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 나오면은 이걸 써먹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외우시라고. 그래야지만 적재적소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대여자도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